자, 여러분. 자, 여기 잠깐만 봐봐. 여기 봐봐. 여러분, 내가 원래 이제 지금 조금 뭐, 지금 내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원래 내가 항상 요 얘기를 한 6월 모평 끝나고 나면 항상 애들한테 해줘서 메가캐스트에 올리고 했었는데, 이상해. 올해 조금 애들이 많이 좀 지치나 봐. 희한하게 이렇게 메가스터디 안에서도 게시판에 보면은 요즘 이렇게 막 지쳐요. 뭐 상담글 같은 거 요런 게좀이 작년보다 좀더 애들이 좀 빨리 지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요 얘기를 조금 잠깐 한번 좀 해보자. 여러분, 그래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대학교 중요해, 그렇죠? 대학교 중요해. 그러나 내가 좋은 대학에 갔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내가 좋지 않은 대학 가면 내 인생은 실패하고는 절대 아니야. 그건 분명해.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요건 있어. 여러분 이제 올해 끝나고 내년 되면 대학교 가잖아. 그러면 20대 기간 동안은 너 어느 대학이니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막 되는 곳 안에서 여러분이 생활하게 될 거는 사실이다. 그렇죠? 인정해야 돼. 지금 여러분 러셀 다니고 있는데 자습관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가 봤더니 마음에 드는 뭐 애가 있어. 이게 눈 쳐다보면 눈막 계속 마주쳐. 썸 타기 시작했어 막.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막 계속 막 좋아. 그러다가 가가지고 슬쩍 이렇게 뭐 말을 걸게 됐어. 그래서 대화가 시작됐어. 그래서 같이 영화도 봤어. 같이 뭐, 막 이랬어. 좋아. 잘했어. 그럼 돼. 그치? 그러다가 막 사귀었어. 맞아. 그러면 돼. 근데 무서운 얘기 해줄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어딜 갔어? 그래. 뭐 도서관이 됐던 아니면 뭐 학원이 됐던 어딜 갔어? 막 하다가, 마음에 드는 애가 생겼어. 눈빛 막 주고받았어. 쟤 마음에 들어. 그럼 마음에 들어 하면서 뭐부터 딱 확인해야 되는 줄 알아? 쟤 어느 대학이지?부터 확인이 돼. 알겠어? 쟤 어느 대학이지? 쟤 어느 대학 다니는 애지? 이러면서 특히 남자들은 잠깐 쟤랑 나랑 대학이 지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를 딱 쟤. 딱 봤는데 나보다 너무 좋은 대학을 다녀 여자애가. 그러면 지레 겁먹고 아 아닌가다 아닌가 보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쟤 너무 마음에 들어. 봤는데 뭐야 쟤. 쟤 너무 대학이 후졌는데 나보다 이러면 아이 이렇게 된다고. 이걸 지금 아쌤 속물이에요. 쌤와 어떻게 그딴 얘기를 해요. 이러지 마. 이러지 맙시다. 솔직해지자. 우리 수험생은 좀 솔직해지자. 우리 수험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얘기해봐. 뭐가 제일 궁금하냐? 사람들 만나면 요즘에 그냥 딱 어른들이도 누구 딱 보면 뭐가 궁금하냐?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지? 그럼 저 사람 어느 대학 다니지? 되게 궁금하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 여러분 선거할 때 집에 선거용지 뭐 작년에도 선거했고 뭐 이제 뭐 내년에도 하게 됐고 할 텐데 선거용지 집에 막 날라오잖아. 그럼 날아오면 뭐부터 보냐? 딱 보면 그 사람 아이고 잘생겼네 이런 거 보냐? 아이 사람 얼굴 잘생겼어.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었지 이런 거 봐? 그거 보기 전에 뭐부터 봐? 잠깐 이 사람 어느 대학 나왔지? 이거 보잖아. 본다고.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 사회가 좀 그래. 그렇지?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대학 출신이냐? 되게 서로들 궁금해. 이게 외국은 안 그렇대. 많이 안 그래졌대. 외국도 그런 거 있겠지, 당연히. 하버드 다닌다고 와 하겠지. 근데, 그래도 그걸 가지고 막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막이 사람의 레벨이 어떻고 이러지 않게 않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야. 좀 그래. 좀 그래. 그쵸?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어디 나갔어? 어떤 오빠를 만났네? 오빠랑 대화를 하는데 오빠가 으악 하고 이상해. 아, 이 새끼 뭐야? 뭐 이상해. 말도 이상하게 하고 어벙벙거리고 뭐야? 바보야? 뭐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대 의대 다닌대. 갑자기 어때? 어머나.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아, 새끼가 다르네. 똑똑해. 너무 공부를 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나 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네. 아, 새끼 뭐말 한마디에 막 핵심이 있어. 막 이러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니까. 그거 인정해야지. 또 어떤 오빠를 만났는데 와막 키도 크고 엄청 잘생기고 막 너무 똑똑해. 대화해봤더니 막 아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막막 매너도 좋고 너무 멋있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좀 얘기하다가 보니까 대학교 뭐 얘기는 못하겠어. 뭐 어디 저기 어디에 있는 무슨 대학교 뭐 어디 뭐래. 처음 들어보는 대학 다니고 있대. 그럼 갑자기 그때부터 무슨 마음 드냐?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아는 척이야. 부터 시작해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이렇게 아는 척을 해야 돼? 왜 한자를 섞으면서 얘기를 해? 이 새끼 이거 막 이러면서 괜히 그렇게 본대니까. 아 그거를 다시
아, 속물이에요. 그러지 말자고, 우리. 알았어?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해줄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말이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니네가 어느 대학 다니는지 되게 궁금해해. 계속 궁금해한다. 만나는 사람 족족 다 니네가 어느 대학 다니는지를 궁금해해. 여러분 일가 친척,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다 니네가 어느 대학 다니는지 되게 궁금해해. 엄청 궁금해하고 그 대학 가지고 판단해. 야, 얘는 와, 좋은 대학이네. 또는 에이, 얘는 뭐 잘하는 척 해대더니 아이고 막 이래. 앞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뒤에서 술떡거려. 이게 현실이야, 그렇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짜증나지만, 그렇죠? 내가 옛날에 그 교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옆에 이제 앞에 논술 선생님이었는데 논술 선생님 말고 논술 선생님 조교가 이제 와가지고 애를 첨삭해 주고 있더라, 여자애 두 명을. 근데 뭐좀 친한가 봐. 뭐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첨삭을 해줘 남자애가. 근데 그 여자애 둘이서 갑자기 있다가 저기 선생님 선생님 이러는 거야. 선생님이랑 부르면 조교라도 뭐 선생님 선생님 이러더니 선생님 어느 대학 다녀요? 막 이러는 거야. 그 조교가 아이 왜 그래? 막 이러더니 아이 선생님 어느 대학이에요? 얘기해줘요. 막 이러니까 걔가 아이 나 좋은 대학 안 다녀. 됐어. 막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대. 근데 나는 그것도 가만히 이렇게 쏙 봤는데 난 그때 그 여학생 두 명의 표정을 봤어. 뭔가 뭐야? 약간 이런 표정? 몰라 내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 뭐야, 왜 얘기 안 해줘? 약간 이런 표정을 짓더니, 그다음부터 이렇게 가만히 듣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상상을 했냐면, 만약에 그때, 그 여자애가, 근데 그 애가, 나? 서울대학교 국문과야. 이랬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어떤 분위기였을까? 그래서 둘이, 아, 진짜야? 우와! 이런 다음에, 그다음부터 얘가 틀린 걸 가르쳐줘도, 야, 대단하다. 얘가 뭘 아무 설명해도, 아, 역시 잘 흡수해야 돼, 이 얘기는. 막. 그러지 않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짜증나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얘들아, 이건 분명해.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말이야 산업화 시대였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오면 무조건 회사도 승진하고 잘 됐기 때문에 그 좋은 대학 나오는 게곧 중산층으로 바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야 좋은 대학 가야 돼 하는 거야. 그러나 요즘 시대는 그렇진 않아. 서울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 웃기지 마. 서울대 나와서도 실업자 투성이야 진짜로. 알았어? 그건 내가 몇 번이고 얘기했을 거야. 좋은 대학에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이 보장되지 않고 또좀 좋지 않은 대학 갔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나는 이제 2류 인생, 3류 인생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 단지 좋은 대학 간 애들이 성공할 확률이 왜 높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 제일 찌질해 보이는 애가 어떤 애냐? 자신감 없는 애야. 그렇지 않아? 제일 찌질한 애 보이는 애가 자신감 없는 애야. 좋지 않은 대학 다닌다면서 자기가 스스로 막더 위축돼서 나는 바본가 봐. 나는 대학교 말하기. 이 자체가 바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치? 이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사람은. 그치?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거. 사람이 언제 가장 불행화되는 줄 알아? 사람이 가장 불행한 순간이 언제라는 줄 아냐? 심리적으로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남이 부러울 때래. 남이 부러울 때 사람은 가장 그 고통을 느낀대.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낀대. 남이 부러울 때. 생각해봐, 그렇죠? 언제 제일 속상하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학 입시에 대해서 왜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 뭐 내가 쟤보다 못생겨서 그래? 그거 아니잖아. 내가 쟤보다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가만 생각해보면, 아우, 쟤는 좋은 대학 갈것 같은데 나는 못 가면 어떡하지? 이거야. 그리고 나는 저 대학이 너무 가고 싶은데, 아씨, 못갈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게 사람을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치? 그리고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다는 줄 아냐, 또? 언제 가장 행복하다는 줄 알아? 심리학에서? 내 안에 자부심이 생길 때래. 그때 사람은 되게 행복함을 느낀대. 뭐 자랑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자부심이 생길 때. 근데 여러분 지금 가고 싶은 대학 있잖아. 목표하는 대학이 딱 있잖아. 그 대학에 갔다고 생각해봐. 뭐 그것도 사실은 금방 끝나긴 하겠지만 되게 행복할 것 같지. 여러분 막 4년 내내 행복할 것 같지. 물론 한 2주 정도 행복하다 말 거긴 한데 막상 대학 가 보면 그다음 또 있고선 아또 이제 다른 생각 하긴 하겠지만 지금 생각을 해봐. 그 여러분이 플래너에다 붙여놓고 핸드폰 배경화면 갖다 놓고 막 해놓은 그런 대학 마크 막 보기만 해도 막 두근거리고 뭐 연대가 가고 싶다 그러면 막 독수리 새만 봐도 다 독수리 같아 보이고 막 무슨 동물이 좋니 그럼 독수리가 좋아요 여러분 그쵸? 에? 정신 나갔어 뭐 동물이 독수리가 좋대 독수리가 독수리 너무 좋대 그 뭐야? 그막그 생각 연대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파란색만 보면 좋아 죽겠고 막. 뭐 고대가 가고 싶어요. 막.
막 호랑이 너무 좋고 빨간색 너무 좋고 조금 있다가 축제 기간 될 거고 또 10월달 9월달 되면 연고전 뭐 고연전 이런 거 하는데 연고전 막 이런 거 막 TV에서 하는데 그거 보면 막 가슴 찢어질 것 같고 두근두근 거리고 나도 저기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미치겠다. 근데 막상 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 안에 자부심이 또 생기겠니 그렇죠? 응, 자부심이 생기겠어. 그때 사람은 행복하대. 가장 행복하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직 수능 안 봤잖아. 그치? 안 봤으니까 대빵 행복한 거야. 진짜 행복한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메가캐스트를 매년 아까 시작할 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한 6월 달쯤에 항상 올려. 작년에도 올렸고 재작년에도 올렸고 내가 메가스터디 처음 인간강사 시작한 해부터 매년 이 캐스트를 올렸어. 근데 이제 올해만 내가 조금 좀 빨리 올리는 거야. 왜냐면 올해 조금 애들이 많이 지쳐있네. 왜 이렇게 일찍 이렇게 번아웃 되는지 모르겠어, 올해. 애들이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요즘에. 어쨌건, 어쨌건. 이걸 내가 6월달에 딱 이제 올렸어. 언제 올렸냐면 처음 내가 런칭할 때 딱 올렸는데 난 아직도 기억나. 올리자마자 내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어. 제목이 뭐냐면 쌤, 저 기억하시죠? 이렇게 올라온 거. 뭐지? 하고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내가 뭐 제목이 뭐야? 쌤 기억하시고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뭐 아 쌤 저 기억해요 하고 보니까 뭐냐면 내가 걔 고2 때 단대부고 다니는 애였는데 고2 때 내가 과외하던 애 과외해줬던 애 한 6개월 정도 했어 남자인데 저 기억해요 뭐 이러는데 보니까 기억이 나 뭐 이걸 일단 공부도 안 했어 얘 맨날 뭐 밤 뭐 맨날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재밌는 얘기 막 그러니까 말 돌리고 막 무슨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막 잘 들어줬죠 그냥 그래 재밌게 같이 놀아줬어요 예. 그리고 막 기억나는 거 뭐 머리 희한하게 자르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기 뭐 이게 뭐 유행하는 머리래니 그랬어요 뭐 연락 이상하다 그랬더니 뭐 자기 아니라 이거 멋있는 거라니 하여튼 뭐 그런 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글을 쓴 거야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이러면서 오 기억이 나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쌤 많이 컸네요 이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더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걔가 글을 쭉 쓰는데 자기가 선생님 고2 때 선생님이랑 과외하고 이러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뭐 죄송해요 뭐 이런 거 쓰다가 그러다 선생님 제가 고3 때도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맨날 뭐 좋은 데 가겠다고 말만 그러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도 망쳤어요. 삼수를 했대. 삼수도 했는데 삼수도 망했어요. 그래서 저희 강릉 쪽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갔대. 어느 대학. 그리고 대학을 가서요. 거기서 조금 다니다가 바로 군대 갔대. 그래서 군대 2년 복무 마치고 돌아왔대. 제대하고 왔대. 이렇게 말인 거야. 그러고 제대했더니 삼수하고 군대 2년 갔다 왔으니까 나이가 벌써 20대 중반이 다 돼가겠지? 겁이 덜컥 나더래. 겁이 덜컥 나더래. 그리고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쌤 요즘에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는 거야. 저 진짜로요 쌤. 새벽부터 일어나서 토익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무슨 준비도 하고 무슨 준비도 하고 무슨 준비도 하고 또 학교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학점도 이번에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막 이래. 그 얘가 제가 요즘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근데요. 쌤이 좀 전에 캐스트에서 했던 얘기처럼 뭐가 짜증나냐면요. 주변에서 자꾸 무시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요. 제가 좀 좋지 못한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자꾸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되게 되게 짜증나요. 말해서. 그러면서 지금 1학기 종강하고 이제 방학이잖아. 여름방학이면 서울에 올라와야 되는데 저 그냥 서울 안 올라가고 여기 기숙사에서 그냥 남아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공부하려고요. 학교에서 열리는 강의 그 다음에 인강 이런 거 들으면서 공부하려고요. 뭐 이런 써놨어. 그러다가 우연히 뭐 선생님 뭐 어떻게 뭐 하다 이 캐스트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보다가 또 이 영상을 보다가 너무너무 내가 감명받아서 써서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걔가 쌤 선생님이 어쨌건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저처럼 후회하지 말라고 좀 얘기해주세요. 크크크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고 나갔어. 여러분 봐. 걔 입장에서 니네가 얼마나 부러울까? 진짜 부러울걸? 수험생이라는 니네들의 타이틀이 걔한테는 무진장 부러워. 돌아갈 수 있다면 엄청 돌아가고 싶을 거야. 그리고 내 생각에 걔 말로는 뭐 이렇게 돌다가 캐스트를 봤어야 하지만 왜 메가 캐스트를 봤겠냐? 메가 스터디도 기웃기웃한 거 아닐까? 수능 다시 봐볼까 늦었어도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봤겠지 뭐 내 캐스트를 어디서 갑자기 왜 봐? 그 당시 유튜브 있던 시절도 아닌데 옛날 얘기인데 벌써 7년 전 얘기야 개그맨 장가 갔겠다 지금 미안해요 잠깐 뜬금 얘기였고 하여튼 여러분 세상에 니네들 부러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20대에
니네 부러운 사람 진짜 많아. 왜? 니네 아직 수험생이니까. 니네 수능 아직 안 봤잖아. 그치? 수능 안 봤잖아. 니네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얘기했지? 20대 때는 말이야, 참 사람들이 서로 저놈 어느 대학 다니나 가지고 서로 되게 판단하거든. 그 판단하는 거에서 니네는 어찌 보면 쉴드가 딱 쳐져 있는 거야. 수험생이라는, 그쵸? 주변에서 너 어느 대학이야 하고 판단할 때 보면 나 수험생이야 이러면 어 그렇구나 이렇게. 좋아, 그럼 너는 이제 몇 달 후에 보자 이거야. 알겠어? 너 내년에 보자, 어느 대학 다니나 보자. 판단을 잠깐 보류하는 거지. 니네는 뭐 이런 말 하지만 연고대 애들도 무시해도 돼. 너 연대밖에 못 다니냐? 그럼 너 뭐야? 이러면 나 수험생인데, 나는 내년에 서울대 갈 건데, 난 너랑 다른데 막 이러면 이 새끼가 이러지만 무시할 수 없어. 그렇죠? 왜? 수험생이니까. 근데 무서운 얘기는 말이야, 이 방어막, 이 쉴드가, 이 아이템이 말이야 몇 달 후에 없어져. 알았어? 이게 없어질 거야. 이게 끝나. 끝나면 이제 딱 이제 맨살이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선 진짜 서울대 가는 애도 나올 거고, 연고대 가는 애도 나올 거고, 또 반대로 잘하는 척은 엄청 하고 댕겼지만 실제로는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치는 애도 나올 거야. 그치?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야. 정말 행복한 거라니까. 수능 안 봤다는 거 자체가 되게 행복한 거야. 그리고 수능을 향해서 지금 벌 며칠 남았니? 야, 200일 넘게 남았잖아. 200일. 알겠어, 200일.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는 학생 중에 100일 남은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 200일 넘게 남은 시점 아니냐? 아, 세상에 200일 넘게 남았고 아직 수능도 안 봤고 니네 수험생 신분이라는 자체를 아 나는 왜 수험생인가 하고 아, 힘들어 공부도 안 돼 짜증나 이러지 마.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와, 나 진짜 행복한 거다. 그리고 니네 부러워하는 사람 투성이라고 정말 많다니까. 물론 자기가 다니는 대학 너무 만족스럽고 자기 안에 자부심이 생겨서 다니는 애들, 걔네들은 니네 안 부럽겠지. 어우 저 시절 돌아가기도 싫어 이러고 있을 수 있겠지만 걔네들이 몇이나 되겠냐 솔직하게. 전국에 수많은 20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한 애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 진짜. 대부분은 다니기도 싫은데 억지로 다니는 애들도 되게 많아. 창피하면서 다니는 애들도 진짜 많다고. 걔네들 눈엔 니네는 다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야. 다시 여기서 내가 하는 포인트는 대학이 니네 인생을 결정할 거니까 니네 대학 똑바로 못 가면 니네 인생 끝나는 거야. 똑바로 열심히 해. 이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말 아니야. 대학이 니네 인생을 좌지우지하진 않아.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알았어? 대학 가서 내가 저번에도 한번 올렸지만 캐스트 열심히 해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잘 선택해서 그쪽 방향으로 열심히 잘 나가면 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참 희한해. 대학교 대빵 궁금해 서로. 그렇죠? 그리고 그 대학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해. 그거 가지고 아 이러지 마. 또 뭐 요즘 커뮤니티부터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 요즘 하도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보면 뭐 대학 가면 이런 속물 새끼가 이러면서 막 하지만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 서로 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뭘 아닌 척하냐? 뭐 초연한 척해. 어? 학벌 사회가 어쩌고 그런 소리. 야, 봐. 부자가 다 나쁜 새끼들이야 욕하려 그러면 자기가 부자가 돼야 돼. 알았어? 부자가 된 다음에 야 부자 왜 부자들이 왜 이렇게 베풀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울어? 난 그러지 않을 거야. 이래야 힘이 있는 거야. 근데 부자가 다 쓰레기야. 내가 가난한 이유가 저 부자 때문이고 이 사회가 썩어서 그렇고 이 사회의 구조 때문에 나는 다 가난하고 난 흙수저고 난 바보야 이러고 있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알았어? 똑같아.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고 대학교 딱 가서 야 이 대학교가 그래 난 좋은 대학 왔는데 학벌 사회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힘이 있는 거지. 공부 더럽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있다가 야 왜 나 무시하냐 이러면서 학벌 사회 그지 같고 이 사회가 썩었고 이러면서 뭐 술만 먹어줬다 하면 무슨 뭐 먹어서 이상한 진상이나 풀리고 이 뭐냐 그게 무슨 힘이 있냐. 앞에서 끄덕끄덕 해주지만 이거지. 알겠어? 그러면 안 돼. 열심히 하세요. 알았어? 그리고 생각을 조금만 바꿔. 니네 진짜 행복한 거야. 알겠어? 행복한 거야. 행복하지 않아? 수험생이잖아. 지금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거 쫙. 그리고 살다 보면 말이야. 이런 때가 없다. 니네 진짜 찬스다. 봐. 내가 저번 주에 일본에 좀 이제 중간고사 휴강기간 때 일본에 좀 놀러 갔다 왔다 그랬잖아.
나 그렇게 놀러 갔다 와도 돼. 내가 놀러 갔다 왔다고 지금 막 큰일이 나지 않았어. 또 내가 어떤 날은 말이야 니네 수험생보다 더 열심히 사는 날도 있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두 하고 강의도 하고 막 밤 다 끝나고 나면 입에 막 단내가 날 때가 있어. 아, 막 오늘은 내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았다 이럴 때가 또 있어. 뭐 그런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고 이러고 사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내가 가르쳤다는 그 제자의 대학생 때 가르쳐 과외했다는 애. 걔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토익도 하고 모두 하고 열심히 살아.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아 오늘은 오프 오늘은 좀 놀자 이러고 술 먹고 놀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말이지 니네는 말이야 무서운 얘기 해줄까? 봐 오늘 공부가 잘 안 돼. 아 좀 쉬자. 그리고 오늘은 오프 그리고 오늘은 그냥 푹 쉬었어. 그리고 그냥 가서 오늘 영화도 보고 뭐 술도 먹고 놀고 난리 친구도 놀았어. 그리고 푹 쉬고 잤어. 그런 말이야. 니네들이 수많은 60만 경쟁자들은 막 열심히 하거든.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점수가 요만큼 떨어져. 그러면 대학교가 조금 떨어지고 과도 좀 떨어진다. 야 이런 무서운 게 어딨냐. 근데 또 바꿔 얘기를 하면 오늘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잖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업 들은 다음에 그 내용을 잘 적용해서 그때 오막 풀려. 와 알겠다 막 적용했어. 그런 말이야. 당장 우리 수능 보는 200일 후에 점수가 한 요만큼 올라. 한 4점 올라. 야 4점 오르면 알아요? 대학교도 바뀌고 과도 바뀌고 꽤 많이 바뀐다. 야 살다 보면 이렇게 가성비 높은 장사일 때가 있을 것 같아? 없어. 이런 때가 어딨냐? 이럴 때 없다. 이렇게 가성비 끝내주게 높은 시절? 니네 인생에서 언제쯤 돌아올까? 내가 아까 말한 그 학생애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산 게 뭔가 성과로 팍 드러나려면 꽤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그 학벌도 다 이겨내가면서 자격증도 따고 모두 해가면서 이걸 막 이겨내려고 하면 한 10년 걸리지 않겠냐? 10년 좀 오버인가? 근데 니네 오늘 열심히 하면 막 점수 이만큼 오르고 막 내일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오르고 막 오른다니까 막 그럼 막 대학교 막 계속 막 팍팍팍 바뀌어나간다니까 이 진짜 끝내주는 장사야. 이런 장사 없대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야 니네 진짜 중요할 때야 진짜 중요할 때야 이렇게 외치는 거야. 대학은 말이지 평생을 따라온다. 그쵸? 꼬리표처럼 넌 어느 대학 출신이야가 죽을 때까지 따라와. 물론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지고 나 어느 대학 출신이야 떠들고 다니는 건 루저야. 그건 맞아. 이제 내 나이 내가 40살이거든 40살. 내 친구들 중에 그래 뭐 잘 나가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 근데 내 친구들 중에 아직도 나 서울대 출신이야 이러고 다니는 새끼들 있어. 걔네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서울대 출신이야 밖에 남은 게 없어. 그런 애들이 지금 와서 학벌 이래. 얘도 그렇지 않냐? 얘네도 뭐 이런 말 하지만 선생님들 중에서도 나 어느 대학 출신이야? 막 이러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봐봐.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막 내가 누군데? 막 이러는 사람들 봐봐. 그럼 속으로 뭐야?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쟤 뭐냐? 이런 마음이 더 들어. 나이 들어가지고 대학 나 어느 대학 출신이야? 이렇게 떠들고 댕기는 건 그건 조금 좀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나이 때 20대에는 말이야 미안한 얘기인데 주변에서 대학 가지고 어마막자게 판단해. 니네가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다 어느 대학 출신이다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판단해. 니네도 마찬가지고 알았어? 남녀를 만날 때까지도 이게 무서운 얘기야. 야 이 예를 내 우리 사촌형 우리 사촌형 있어. 형 친구 중에 그 형이 그래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어디냐면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녔어. 그 형이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그 형이 대학 때 갑자기 무슨 뭐 차도에 뛰어들고 자기 죽을 거라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신촌에서 뭐 어떻게 있다가 사촌 형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건 왜 이러냐고 막 이러고 이제 친한 형이었는데. 근데 그 형이 뭐냐면 그날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야. 근데 여자친구가 어디 다니냐면 이대를 다녔어. 이대 다니는 여자친구였어. 그 형이 홍대 경영 다니고 이 사람은 이대 다녔어. 둘이 깨졌대. 뭐 깨질 수 있지. 근데 이 여자친구가 깨질 때 내가 볼 땐 뭐 체인 거야. 이 형이 체인 건데. 이 여자친구가 깨질 때 그냥 상처를 팍 주고 깨졌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가 싫어서 헤어졌겠지.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말했대. 우리 엄마가 너 만나지 말라 그래서 헤어진다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
네가 이대 다니는데 왜 홍대 다니는 놈 만나냐고. 그래서 헤어졌대. 그래서 나 너 못 만나 이러고 헤어졌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죽을 거라고 막 이걸 듣고 아우 그 이대 다니는 이대 엄마 뭐 이대 뭐라고 이러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그렇잖아. 그치? 니네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대 다니는 애가 홍대 다니는 남자랑 만났어. 아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냥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데 만나는 게 더 좋지 않나 뭐 이런 마음 들잖아. 아 그거를 갖다 부정하지 마. 뭐 점수 배치표상으로 이대가 조금 더 높잖아. 홍대 경영이랑 뭐 이대랑 하면 이대가 조금 더 높잖아. 그럼 여기서 좀 더 높은데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를 그걸 막 또 속물이다 이 새끼 뭐 이러지 마. 알았어? 이게 또 비하 발언이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바보 같은 소리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래서 그 형이 막 자기 죽겠다고 막 차도에서 막 이러고 막 뭐 나 그래도 공부 잘했는데 어쩌네 이딴 소리나 하면서 난리가 났어. 이게 내년부터 일어날 현실이야. 현실. 우리 여자애들도 그래 이 진짜 이게 진짜 이게 또 나보고 막 쓰레기 이러지 마. 한번 내가 하는 얘기 들어봐. 대학을 갔어. 좋지 않은 대학을 갔어. 그냥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대학을 갔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오빠랑 사귀게 됐어. 근데 그 오빠가 그래 아까 말한 그 하는 연대 의대 오빠야. 그 연대 의대 오빠 시작할 때 말 그 오빠랑 사귀었어. 좋지? 내 남자친구 연대 의대야. 와 애들이 그러겠지. 무슨 분위기인지 알잖아. 인정해 그냥 뭐라고 그러지 말고. 내 남자친구 연대 의대 다녀. 와 자랑스럽지. 되게 자랑하고 싶을걸? 자기 대학은 얘기하기 싫어도 내 남자친구 연대 의대 다닌다 이러. 엄마 아빠도 되게 좋아할걸? 야 걔 꼭 잡아라 결혼해라 막 이럴걸? 막 그렇게 행복할걸? 그럴 거야. 근데 말이야 연락 짜증나는 얘기 해줄까? 그 오빠는 말이지 결혼할 마음이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 사귀긴 사귀는데 마음속에 결혼할 마음은 그닥 크지 않아.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또 웃기는 게 결혼시켜주지도 않고 잘. 아 진짜 나중에 대봐. 그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이다 현실. 니네 그때 그거 못 봤냐? 아 못 봤. 니네 못 봤겠지 당연히. 아니 내 친구가 나한테 보내줬는데 뭐 그런 결혼 정보 업체 있잖아. 결혼 정보 업체에서 그 뭐 그걸 해놨대. 뭐 직업별로 뭐 등급이 있대. SS등급, S등급, A볼등급, A등급, A-등급해서 무슨 정말 자세하게 나왔어. 어떤 직업. 근데 그것도 웃겨. 뭐 판사다 그러면 그냥 판사도 AS 이게 아니야. 어느 대학 출신 어느 판사인지에 따라 또 다 달라 급이. 쫙 와 대단하대. 대단하대. 근데 그중에 딱 보니까 그 스타 강사 SS등급이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자, 잘못했어요. 하여튼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여기서 이 얘기 괜히 했다. 미안하다. 자, 미안해요. 현실이 그렇다고. 열심히 해. 알았어?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말하는 건 열심히 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니네 진짜 행복할 때야. 알았어? 그리고 니네 인생에 있어서 무진장 찬스일 때야. 이 찬스 놓치면 안 돼. 알았어? 꼭 좀 잡았으면 좋겠고. 공부하다 좀 안 될 때 생각을 조금만 바꿔. 야, 나 수험생이야. 나 진짜 감사한 거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수험생 맞죠? 지금 설마 뭐 지금 이거 나랑 지금 잠깐 뭐 와서 그래 기하 벡터를 한번 김성환에 한번 공부나 좀 해보자 이런 사람 아니죠? 기하 벡터를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지금 다 수험생 맞지? 2020 수능 보려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여러분 인생에 무진장 큰 찬스일 때고 행복할 때다.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공부해서 좀 기쁨을 찾고. 사실 그렇지 않니? 푹 쉰 다음에 그 다음날 행복해? 오늘은 공부가 너무 안 되니까 푹 좀 쉬자. 좀 자유를 좀 얻자. 이러고 하면 푹 쉬고 나면 행복해. 밤에 오히려 더 두려워. 무섭고. 힘들어도 꾹 참고 막 해봐. 그러고 밤 되면 행복해. 정말. 그리고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는 말이야 방법이 없어.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는 거 자꾸 물어보는데 공부를 해야 극복이 돼. 그치? 공부를 안 해서 온 슬럼프인데 그걸 공부를 해야 극복이 되지.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그 슬럼프를 극복하니? 지금 이것도 그래. 지금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눈빛 보면 나도 이 얘기 뭐 여기저기서 하면 애들이 아 그래 열심히 하자 이래. 좋아. 한번 온라인에서도 이거 보고 그래 이제 됐어 이럴 거야. 근데 꽤 많은 애들은 이제 딱 끝나면 됐어 딱 이런다. 됐어 딱 와 이렇게 기분 좋아. 그리고 가만히 있어. 와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럼 안 돼. 알겠어? 온라인에서도 지금 딱 듣고 난 다음에 좋아 딱 끝난 다음에 아 좋다 이러고 갑자기 딱 뭐 계획표 있잖아. 다 이제 뭔데 다음 주부터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어?
그럼 뭐 언제까지 맨날 보는 물어. 언제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끝내고 이 언제까지 무슨 뭘 끝내고 뭘 끝내고 계획 붙자 많이 짜봤잖아. 계획 붙자면 어때? 막 짜면 막 머릿속에서 그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래서 행복해 되게. 아우 행복해. 계획 붙일 때 너무 행복하고 계획표 다 짜고 나면 너무 행복해. 그렇지? 그리고 신기해. 계획표를 또 짜면 또 언제부터 짜니? 뭐 딱 깔끔해야 되거든. 뭐 D-200 또는 뭐 D-뭐 뭐였다. 뭐 월에 딱 이렇게 짜야지 행복하거든. 그렇게 딱 짜놓고 그때까지 아주 행복해. 아 그리고 그때까지 편안하게 쉰다. 아 행복해. 아주 행복해. 그날 땅 되면 이제 그 전날 밤부터 좀 불안하죠. 어 불안해. 어떡하지? 내일부터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해 불안해. 엄청 불안해. 마음이. 잠도 안 와. 그리고 잠도 잘 안 와. 그 다음날 땅 시작하면 어때? 막상 해보면 계획대로 절대 안 돼. 계획대로. 어떻게 야 안 해본 계획을 어떻게 잡냐? 언제까지 개념을 끝낸다? 그게 얼마나 무식한 생각이냐? 어떤 단어는 되게 쉽고 어떤 단어는 되게 어려운데 그걸 뭐 하루에 네 강씩 띵띵띵띵 뭐 몇 시간 띵띵띵띵띵 그게 되냐? 해보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집합명제만 하지. 에? 안 그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어? 공부는 언제부터? 지금부터. 알겠죠? 지금 이게 딱 얘기를 하고 나면 그래 하고서 바로 탁 시작해야지. 아 하고 좋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이러면 안 돼. 꽤 많은 애들이 이러고 아 좋아 그래 나 행복해 나 찬스 있대야 말하고서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어. 선생님 상담 한번 합시다 이런 소리 하고 맨날 상담하지? 상담하는 애들이 특징이 있어. 한 달 있다가 또 와. 또 상담 한번 더 합시다 하고 또 와. 그럼 내가 한 달 전에 해준 얘기대로 했냐? 그럼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안 되지. 그렇죠? 지금부터. 알았어? 공부하시고 다시 공부해서 좀 기쁨을 찾아봐. 공부해서 기쁨을 찾는 게 얘네들한테 가장 행복할 때고 공부하다 좀 힘들 때 있지 당연히. 잘 안 되니까 막 속상할 때 있지. 그러나 행복할 때라고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 무진장 많다고. 그리고 조금만 무섭게 생각하고 몇 달 후면 어떻게 된다고? 수험생이라는 이 쉴드가 싹 사라져.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막 그냥 개떼같이 달려들 거야. 너 어느 대학이야? 어느 대학이야? 이러면서 알겠어? 그때 나 어디야? 라고 딱 얘기해서 자부심이 딱 생겨서 행복하게 다녀야지. 그치? 그렇게 할 수 있게 열심히 하세요. 알았어요? 시간 너무 충분하니까. 지금부터 하면은 다 뒤집을 수 있어. 알았어? 오케이? 아! 알았죠? 자, 그럼 이제 공부합시다. 우리 알았죠?